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동경 돌렸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와이 가는 거예요. 하와이 들렸다가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가야죠. Thank you. 로스앤젤레스로 가야죠.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한번 가보면 됐어. Say. 오늘은 와이키키 해변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여기가 우버 가격도 일본은 좀 비싼 편이네요. 여기는 리프트가 훨씬 더 싸요. 아, 경우에 따라서 다르더라. 어느 경우에 샌젤레스 그리고 여기서 뉴욕까지 거리가 이렇게 돼. 이게 4,270m나 돼? 백두산보다 높네? 오, 몰랐네. 네, 이제 착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6시간 걸렸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 의자가 훨씬 더 편하네. 다리도 있고, 다리마개도 있고. 네, 저, 슬리퍼. 슬리퍼 주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그 다리마개도 있고 여러모로 편안해요. 배도 든든하게 많이 주고. 네. 아이, 되게 느리네. 아이, 답답해라. 왜 이렇게 느려? 주민 이거 팔아가죠. 얘가 이제 비행장이고 와이키키가 여길 거예요. 그쵸, 와이키키. 참, 볼품 없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하나우마베이가 나오는데 여기가 멋있죠. 북쪽에 컬처럴 센터가 되어 있고, 이쪽에 아마 파인애플 농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하이웨이가 그래도 있어요. 하이웨이. 1번, 2번.
이제 랜딩 기어 내리는 거죠. 어유, 요 호스도 있네. 여기 어디에 옛날에 미국인들이 와서 원주민들을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그러나. 근데 거기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분대. 해변이 멋있죠. 그래도 하이웨이가 있어요. 렌트카 빌려서 한 바퀴 쭉 돌면은 참 재밌어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가 다이아몬드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여기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 가면 뭐 볼 게 없으니까 사람들 보는 게 재밌죠. 그래서 공항에서 여기 하나우 저 와이키키 해변 진짜 골프 없어요. 와이키키 해변 진짜 골프 없어요. 거기 한번 가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또랑이 있어요. 그 또랑에 물고기가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민물고기 같은데. 착륙을 할땐 말땐 망설일 거 있어요. 짐 찾아서 또 뭐야 그거 세관 검사해야 돼. 그것도 여러모로 또 귀찮게 생겼네. 대신 커넥팅 플라이트에 바로 넘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